네, 주간 전망 마켓 온입니다. 한 주간 동안 이번 주에 중심이 되는 이슈들과 함께 공략 전략 월요일 오후장입니다. 자세하게 전해드리죠. 박동기 와우넷 전문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지난주에서 이번 주도 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시장 앞에 놓여 있는데요. 뽑아주신 주요 이슈부터 먼저 화면으로 확인을 하고 가겠습니다. 뭐 아침에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키프로스의 구제금융 악재가 지금 닥친 이슈고요. 3월 FOMC 회의가 미국 이번 주에 열리죠. 또 코스닥 시장에 대한 이야기, 삼성전자까지 네개 이슈들을 꼽아주셨는데요. 네, 이 주요 이슈들 간단하게 현재 상황부터 좀 짚어주십시오. 네. 자, 이번 주 핵심적인 시장을 움직일 만한 키워드를 4개로 이렇게 지금 뽑아봤는데요. 자, 지금 지난 주말에 조용했지만은 그 주말 EU 정상회담이 지나면서 자, 키프로스 얘기가 오늘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자, 많은 얘기들을 지금 들으셨겠지만은 자, 키프로스 관련된 유로존 이슈의 재부각은 자, 단기 악재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문제가 자, IMF에서 100억 그 유로의 구제금융을 그 지원하기로 하면서 문제는 자, 은행권에 대한 은행의 예금 부분에 대해서 10% 가까운 세금을 물리겠다라고 하자 의회와 국민들이 지금 반발을 하면서 뱅크런 사태가 일어날 것이 아니냐. 또이 부분이 그 그리스나 이탈리아 쪽으로 자, 그 심리적으로 지금 확산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 부분인데요. 결국 지금 미국 증시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단기적으로는 차익 실현의 빌미를 지금 제공을 해줄 수 있겠다라고 지금 생각은 되지만은 자, 이 부분은 유로존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는 지금 아니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자, 요거는 지금 단기적인 악재에 그칠 가능성이 일단은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두 번째는 자, FOMC 회의가 지금 19일, 20일 우리 시간으로 화요일, 수요일 날 양일간에 걸쳐서 지금 열리게 되는데 결국 이 부분은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벤 버냉키 의장이 결국 FOMC 회의에서 나올 수 있는 그 이슈는 자, 출구 전략 논의가 있을 것이냐, 양적 완화에 대한 속도 조절이 나올 것이냐, 이 부분인데요. 자, 벤 버냉키 회장의 의지가 워낙 확고하다라는 것이 뭐 최근에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 벤 버냉키 회장의 이번 FOMC 회의에서도 내부적으로는 소수적으로 논의가 그 양적 완화 속도 조절론에 대해서 논의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여전히 미국 경기는 회복 중이지만은 실업률은 여전히 높은 상태다. 아직은 양적 완화가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라는 의사를 발표 다시 한번 확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 FOMC 회의에 대한 좀 기대감. 이 부분이 글로벌 증시 지금 주초에 흔드는 것을 바로잡아 줄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자, 최근에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지금 코스닥입니다. 자, 코스닥이 550포인트가 돌파가 나오면서 550포인트 4년 만에 최고치를 지금 경신을 했죠. 오늘 다소 지금 빠지는 그런 흐름인데 지금 뭐 최근 들어서는 지금 600포인트까지 목표치를 지금 제시를 하는 증권사도 애널리스트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죠. 자, 코스닥 여전히 예, 시장 흐름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한 종목 좀 이번 주에 좀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이슈 중에 하나가 자, 삼성전자죠. 지난 선물 옵션 만기일부터 해서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금요일 날 4,400억 정도. 올해, 오늘도 조금 전에 제가 나오기 전에 계산을 해보니까 한 2,500억 정도. 전체 매도 부분에 금요일 같은 경우는 한 60%, 오늘 같은 경우는 전체 매도량의 100%가 지금 삼성전자에 집중이 되어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자, 삼성전자를 매도하는 이유는 두 가지로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 자, 7월 달까지 계속될 그 뱅가드 관련되는 물량, 자, 나오는 부분이 지금, 그러니까 그 정해진 부분이 지금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두 번째는 역시 지난 그 금요일 날 발표가 되었던 갤럭시 S4에 대한 그 논의, 뭐 평가가 조금 다소 지금 엇갈리는 부분인데 결론적으로 갤럭시 S4가 시장의 기대치가 상당히 컸었는데 결국 갤럭시 S4는 진일보했지만은 혁신적이지는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평가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빅히트 수준은 아니지만은 무난하게 판매 호전은 이어가겠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지금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금 삼성전자에 집중이 돼 있는 이러한 자 매도세가 어느 수준에서 그칠지 그것도 관심을 가져야 될것 같고 결국 결론적으로는 자 삼성전자는 이번에 갤럭시 S4가 기대치에
기대치를 상회하는 수준으로는 평가를 못 받고 있는 상태지만은 결국 애플이 당장에 어떤 신제품을 내놓을 그런 지금 계획이 없는 상태로 보여지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독주가 되는 지속되는 것을 감안을 해볼 때 앞으로도 삼성전자는 이번 하락지에서 매수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이번 주에 주요 이슈들 간략하게지만 이해가 쉬울 수 있도록 정리를 해주셨고요. 그 가운데 하나를 좀 뽑아서 전략을 압축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네, 이 네 가지 중에서 역시 우리 뭐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지금 코스닥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그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코스닥이 지금 4년 만에 지금 최고치를 지금 경신을 하고 어제 오늘 해서 금요일 오늘 해서 지금 다소 지금 조성을 받고 있는 흐름인데 역시 지금 코스닥에 대한 기대감은 작년 12월부터 해서 신정부 출범과 함께 그리고 또 그 4년 동안에 기술적으로 장기간 박스권에서 조정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역시 지금 그 550포인트 돌파 나오고 지금 최근에 어제 오늘 해서 조정을 받고 있는 흐름이지만은 이번 하락 조정 장세를 매수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차트 흐름을 잠깐 보면은요. 자, 일봉 코스닥 차트 흐름 일봉을 보면은 지금 현재 551포인트 이틀 연속 지금 음봉을 지금 내고 있는 상태인데 역시 지금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자리까지 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주봉 흐름을 지금 보게 되면은 역시 우리가 많이들 봐왔던 그런 차트죠. 자, 위로는 지금 540도는 550 박스권 4년 동안에 지금 상단을 지금 돌파 시도가 나오고 있는 중이고 아래로는 지금 480포인트의 저점을 지금 형성하는 이런 모습인데 향후에 기술적인 흐름상 지금 장기간 박스권 흐름에서 이 흐름이 이번에 지금 12월부터 올라온 흐름이 지금 상당히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요. 여기서 550포인트를 등락을 거듭하면서 지진을 한번 확인하고 결국 시장 흐름은 600포인트를 지금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스닥에서 최근 스마트폰 관련주라든지 기존에 급등을 했던 종목들은 부분적으로 지금 조정을 받고 있지만은 자, 이 자리에서 새로운 주도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우리가 좀 눈을 크게 뜨고 새로운 주도주를 찾아서 좀 주목을 해야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되는데요. 예. 자, 여기서 우리가 코스닥에서 좀 주목을 해보자라고 해보는 뭐가 해보고 싶은 예. 예, 그 테마나 업종이 있다 그러면은 역시 지금 아몰레드 쪽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에 갤럭시 S4에 아몰레드가 장착이 된다 안 된다 여러 가지 지금 얘기들이 많았죠. 많았었는데 결국 슈퍼 풀 HD 슈퍼 아몰레드를 장착을 하고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삼성과 LG 쪽에서 디스플레이는 세계 디스플레이의 절반 이상을 삼성과 LG가 50% 이상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고 또 디스플레이의 기술력에서 아몰레드 쪽을 삼성전자가 지속적으로 지금 이번에 다시 한번 프리미엄급의 아몰레드를 단다라는 것이 지금 공식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됐기 때문에 자,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몰레드 관련되는 장비주 쪽은 작년에 수주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상태에서 상당히 어려운 시기를 겪었는데 자, 올해부터는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관련되는 종목으로는 덕산 하이메탈, 테라세미콘 SNU인데요. 자, 세 종목 간단하게 지금 차트를 한번 볼까요? 자, 덕산 하이메탈입니다. 덕산 하이메탈 같은 경우는 소재 부분에서 뭐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만 소재 부분에서 시장 점유율이 단연 1위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죠. 최근에 지금 27,500원에서 단기적으로 직전 고점 수준에서 오늘 다소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이런 흐름인데요. 자, 중기적으로는 아마 27,500원 박스권 상단 자, 돌파 흐름이 지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자, 테라세미콘도 역시 지금 마찬가지로 지금 주봉 흐름을 보게 되면은 상당 기간 그러니까 3만 원대 이상에서 그 작년 1년 동안에 15,000원대까지 절반 이상 50% 이상이 하락한 자리에서 자 2만 원대 지금 올려놓고 지금 박스권 지금 횡보 조정을 지금 보이고 있는 상태인데요. 자, 이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로 올해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니냐 생각이 되고 반도체 아몰레드 장비주 중에서 가장 낙폭이 큰 종목 하게 되면 역시 지금 SNU가 되겠죠. 자, 이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몰레드 장비주 중에서는 최고 지금 낙폭 과대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최근 들어서 지금 7천원 돌파 시도가 나오고 있는 이런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아몰레드 쪽에 삼성전자의 집중적인 향후 투자를 감안을 해볼 때 자, 이 그 낙폭 과대에서 자, 7천원 돌파 흐름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예. 자, 코스닥 강세와 관련돼서는 아몰레드, AMOLED 주목하자고 말씀하셨고요. 이번 한 주 전반적으로 또 공략할 만한 관심 종목까지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네. 자, 한 두 종목 정도 보고 네. 싶습니다. 제가 시스템을 통해서 그 수급이라든지 차트, 패턴, 추세, 수급, 거래량 여러 가지 기술적 흐름상
좋은 종목들 한두 종목 정도 이 시간에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번 주도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역시 수급 쪽에서 종목을 두 종목 정도 찾아보면은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기관 외국인들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종목 중에서 가장 지금 확실하게 지금 쌍끌이 매수가 들어온 종목 LG전자 한 종목하고요. LG전자 한 종목하고 두 번째는 최근 들어서 연기금이 지금 꾸준하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종목 중에서 본다 그러면은 시젠이라는 종목. 자, 유전자 진단 부분에서 상당히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시젠이라는 종목 두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젠부터 지금 볼까요? 자, 시젠 같은 경우는 지금 차트 흐름을 지금 보시면은요. 자, 시젠 같은 경우는 지금 7만 원대가 지금 강하게 돌파 흐름이 나와서 박스권 상단 지금 돌파 흐름이 지금 나온 상태죠. 자,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추가 상승 흐름이 기술적인 흐름상 자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자 연기금이 지금 순매수하고 있다는 것도 자 흐름상 지금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자두 번째 한 종목은 지금 대형주 쪽에서는 지금 LG전자입니다. LG전자가 지금 8만 원대에서 그 직전 고점을 지금 돌파 흐름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흐름이죠. 자 이렇기 때문에 자 LG전자 갤럭시 S4는 삼성전자에서 내놨는데 LG전자가 주가가 오른다. 충분히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LG전자 같은 경우는 앞으로 향후에도 스마트폰 부분에서 경쟁력을 입증을 하게 될 때, 자, 주가 흐름은 8만 원대에서 안착을 하고 추가 상승 흐름이 예상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이번 한주 주목해야 될 변수와 함께 관심 종목 살펴봤습니다. 와우넷 박동기 전문가님 함께했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